거야 이러면서. 갈 거야 이러면서 비를 막 쫄딱 맞으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잡아야지. 잡아야 되는데 비가 너무 내리니까 비가 너무 내리니까 아 글쎄! 야 글쎄! 아, 글쎄! 야 글쎄! 아, 야 잡아야 되는데 비가 너무 와서 아, 너무 와서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. 아! 아! 글쎄! 야 글쎄! 야 글쎄! 원 캐스팅! 원 캐스팅! 나 정말 내리기가 싫었어. 진짜로. 왜냐면 뻔하잖아요. 내리면 쫄딱 맞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지 마! 이러면서 쫓아가는 그런 그게 너무 그냥 보이는 거예요. 결국에는 비 맞아줘야지. 그래, 그러다가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. 한 5분인가 10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여자 집에 갔겠다, 벌써. 뛰쳐나갔죠. 어, 뛰쳐나가서 잡긴 잡았어요. 아, 낫긴 나갔어요? 나가긴 나갔어요. 근데 이제. 들기가 좀 잡았죠. 딱 잡았더니 여자 울고 있어요? 엄청 울고, 격했는지 너무. 진짜 나쁜데? 와, 이거 캐스팅이네, 캐스팅. 조인성 씨, 어떻게 울렸어요? 다른 부분으로 울린 적은 있어요. 제가 되게 뭐 상황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눈물이 났어요. 근데 윤성 씨가? 네, 제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. 그 여성분이? 네. 그런데 그걸 보더니 충격이었나 봐요. 그 사람한테 제가 운다는 게. 그래서 울면서 자기가 울면서 마치 자기 일인 거, 진심으로 자기 일인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면서 네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더라도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진심으로 울어줄 때가 있었었어요. 근데 그 순간 너무 고마우면서도 약간 그 순간에서도 참 바보 같은 생각인 게 남자로서의 체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존심상은 약간 생각이 나서 그래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이성적으로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. 고맙기 너무 고맙지만. 그래서 야 이러지 마. 야 울지 마. 야 왜 울어? 내일이야 내일. 괜찮아. 아, 상황이 역전이지나. 별거 아니야. 야. 남자인 내가 울면서 그 품에 안기는 게 싫었군요. 그 싫었다고 하기보다는 창피했어요. 그러니까. 참 나쁘다. 그러니까. 그 분위기. 안게끔 해놓고서. 아 그. 어? 그지. 어 그런데. 그거 봐라. 앉게끔 해놓고 안아주고 별게 따뜻하게 얘기해줬더니 또 무안해가지고 또 부위 확짝 공장 깨고. 아이 근데 누나 그녀 앞에서 내가 울겠습니다. 지금부터 아 오니까 눈 준비하고 있어. 하나 둘 셋 하고 운 건 아니잖아요 누나. 근데 저는 아니 저희는 혼자 이렇게 있다가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어머!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아 여자가 무릎에 무릎에 이렇게 앉아, 어떻게 무릎에 어떻게 이렇게 앉았네. 네 이렇게 앉고 무겁다. 아, 이거. 아, 무거워서 울었나 봐요? 아, 무거워서 울었나 봐요? 이유가 있냐. 이성 씨는 여자친구한테 선물 같은 거 자주 해요? 어, 궁금하다. 네, 발렌타인데이 그런 것도 기념하고 그래요?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려서 주더라도 이렇게 막, 짠, 오늘은 뭐, 발렌타인데이야, 뭐, 이렇게는 못 한다고요. CF에서는 하잖아요. 그, 네, CF에서는. 입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좋아해. 어, 나쁜 남자의 연기를 보여. 또 그런 모습도 있어요. 보통의 저의 진짜로 캐릭터로 돌아오면 이렇게 뭐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꽃 이런 거 사고 꽃집에 들어가는 것도 자체가 민망하고 약간 좀 맞지 진짜 그런 게 있네. 그런 일이 있잖아요. 뭐 각자한테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잖아요. 그럼요. 네, 근데 저는 위로를 안 해줘. 네? 그럼 그런 걸 원하지 나쁜데? 않아요. 나쁜데? 저의 변은 위로는 누구한테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위로라는 건. 근데 나는 너의 상황을 얘기를 듣고 진짜를 얘기해주고 싶다. 선 위로 후 분석을 해줘도 되잖아요. 어. 지금 일단은 여자가 니를 좋아하는 거는 일단 들어주고 인성의 그 따뜻한 얘기인데? 네.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. 아니, 뭐 여자들이 그러니까.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. 나쁜데? 나쁜데? 에? 그건 제 스타일이죠. 진짜? 너무 궁금해서. 그러면 여자가 인성 오늘 뭐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배우가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. 나는 대사를 외우고 있었다고 인사를 안 한 게 아니야. 대본을 보면 안 되지. 왔으면 네가 먼저 인사를 건네줬어야지. 아니 대본을 왜 보면 안 돼? 지금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배우가 촬영장에서 대본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.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모두가 너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의 심정은 그렇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주는 게 정황상 네가 그걸 알고 있었잖아.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었고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아니 근데 갑자기 와서 나한테 일단 그렇게 해보고 얘기해. 그런 다음에